김상규 선생님 어떤 요리를 해드리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네. 특히 이제 여름에 네. 더 많이 해먹는 요리가 있거든요. 이 들기름을 정말 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이 더위로 도망간 입맛까지 살리는 이 특급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홍지민 씨, 이원희 씨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기대 많다. 기대 많다. 입맛 살리면 큰일인데 아, 난 살릴 거야. 기대 많다. 그러면 또 이제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재료는 간단한데요. 들기름 유자 메밀국수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일단 소스부터 만드는데 가장 주인공인 들기름. 들기름이 여기 이제 1인분인데 여기 이제 50ml예요. 50cc를 재서 붓고. 물도 동량이에요. 50cc. 50cc를 붓고 기름하고 물하고 부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섞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메밀소바용 소스를 요거를 두 큰술이에요. 두 큰술을 부으시고 요거는 그 유자청. 유자청은 한 큰술. 한 7ml나 7cc나 한 큰술 아니면 한 큰술 반 정도. 간단하네. 네. 요 정도.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거를 이걸로 저어주시는데 대충 젓는 게 아니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열심히 저어주세요. 젓는데 저으면 저을수록 얘가 이제 뿌얘집니다. 그럼 이거 제가 이렇게 섞을까요? 그런 좋은 생각을 했고. 네네네. 제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걸 못했지? 아니 옆에 조금 더. 국수를 두고. 네. 조금 더 쳐주듯이 그 사이에 저는 여기 쪽파를 해서 쪽파를 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일단 있어도 되니까 그만큼만 하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도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메밀면, 메밀면은요, 이거? 자, 이것이 메밀면인데 삶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삶는 포인트는 네. 끓는 물에다가 3분을 삶습니다. 그다음에 찬물에서 찬물에서 바로 씻어주는데 이 겉에 있는 이 전분기를 다 씻어줘야지 면이 미끌거리지 않고 그다음에 쫄깃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메밀면의 메밀의 함량이에요. 아, 맞아요. 네. 이 메밀면은 메밀 함량 100% 네. 드셔보시면 알아요. 똑같은 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메밀이어야지 다 메밀인 그러니까. 줄 알았지. 네. 야 이렇게 지금 메밀면 일단 다 삶아진 거고.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리 삶아놓은 이 삶아놓은 메밀면을 예.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붓고. 진짜 간단하다. 소스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접시에다 붓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김가루를 뿌릴 거예요. 김가루를. 올려주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만큼이면 되겠는데요. 파란색 이쁜 쪽파 고명을 올려주고. 아 예쁘다. 한 그릇 얼마씩 받아요? 4,500원. 아니 너무 싸. 이거를 이제 양을 재어본 결과. 6,000원. 그래 6,000원. 6,000원도 싸지. 이거 100% 메밀면인데요. 아 7,000원. 그리고 이 들기름도 국산. 아 그럼 8,000원. 빨리 넣어주세요 선생님. 아 그럼 9,000원. 9,000원. 빨리 먹자. 먹어보고 가격을 이야기하고. 먹어보고 하자. 야 근데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들기름 유자 소스. 100% 메밀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야, 저희 지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지금 준비된 시식 네. 하시죠. 네, 약간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면을 막 풀어가지고 이 소스에 충분히 비비세요. 조금 굳었지만 이 100% 메밀면은 금방 풀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이거 정말 맛있을 거예요. 진짜 고소하네요. 좋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맛있다. 아니, 이게 너무 고소한데, 네. 너무 고급스러운 고소함. 이거 12,000원 받아도 돼. 응. 이것도 이상 메밀 맛은 없습니다. 와, 맛있다. 이게 최고. 와,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내가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